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해 볼게요. 이제 대인 배상 2해 봐야 되겠죠. 대인 배상 2. 자. 자, 대인 배상 2 보시면 6조에 나옵니다. 보상하는 손해. 즉 뭐예요? 보상 책임 발생 요건. 이겠죠 이게 6조에 나오는데 보시면 대인 배상 2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뭐예요 면책 사유가 이제 없어야 되겠죠 요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대인배상 2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이 되는 거예요. 뭐형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대인 배상도 보상 책임 발생 요건에 대해서 쓰시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피해 보험자 이제 보면 되고요. 그다음 피해 보험 자동차 뭐볼 필요 없겠죠. 똑같겠죠. 답이 딱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 차가 자, 소유 사용 관리 보면 되겠죠. 그런데 소유 사용 관리는 뭐하고 똑같다? 운행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거의 99.9%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없으시고. 그 다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역시 우리가 대인배상 원에서 봤죠. 그 사람들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어, 자배법상 타인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배법뿐 아니라 민법도 있기 때문에 민법상 타인과 자배법상 타인이 다르죠. 살짝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대인배상2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대인배상1에서 말하는 다, 다른 사람보다 더 넓어요. 넓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 나면 다 다른 사람이니까, 특별한 쟁점은 없어요. 쟁점은 없고, 그 다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뭐에, 뭐해, 뭐하고 뭐예요? 자배법과 민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배법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엄청나게 했죠. 거의 2시간 동안 했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민법상 책임을 보면 민법상 책임은 두 가지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다. 750조와 756조가 있다. 두 가지다. 자,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기본 강의할 때 외우라고 했어요. 750조 빠르게 읽어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사무집행을를가나여 제3자에게 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진다. 민법상 책임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약관 제7조에서 이제 피보험자. 뭐의 피보험자?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는 이렇게 다섯 명이다. 우리 다 대인배상1 할때다 배운 겁니다. 기, 친, 승, 사, 운. 다섯 명이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 취급업자가 빠진다. 승낙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에서 취급업자가 빠진다는 게 대인배상1하고 다른 점이고, 또 다른 점? 보유자가 없다. 물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친승사원 자체가 보유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시험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시험적으로는. 당연히 시험제는 분명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급업자가 빠진다는 거고 보유자가 없다는 거. 그런 점이 좀 다르다. 자, 면책사유 보시면요. 면책사유 보시면 8조에 나오는데, 8조에. 8조에 보면 면책사유가 나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2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일 때 면책하는 거하고 일정한 인적관계일 때 면책하는 게 있어요. 그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항. 우리가 이제 약관은 항 이렇게 읽죠. 똥람이 1 이렇게 안 읽죠. 제 8조 일항 1호 이렇게 읽죠. 읽을 때, 조문 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일항 보시면 일항이 이제 뭐예요? 어떤 상황. 이런, 이런 상황에 해당할 때에는 면책하겠다. 대인배상2에서. 이렇게 돼 있고. 1호를 보시면, 보험계약자 또는 김영피보험자의 고의. 이호에 보면, 김영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 자, 구분해 놓은 거는 이유가 있겠죠. 대인배상1 고의 면책 조항은 어떻게 됐었어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인배상2는 투고 이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원고, 원고는 뭐예요? 보험계약자 기피의 고의, 투고는 뭐예요? 기피 이외의 피의 고의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원고, 첫 번째 고는 뭐예요?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안 한다. 두 번째, 투고는 뭐예요?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한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해서, 해서, 어, 다른, 고의 없는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 의무를 부담할 때, 그를 통해서 보험사까지 올라가서 보상을 하고, 어떻게 해요? 구상을 하는 거죠. 피보험자는 절대 구상을 못 합니다. 피보험자한테는 절대 구상을 못 하는데, 언제만 구상한다고요? 고의 있는 피보험자한테만 구상을 할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면책 사유 보시면, 그 다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없고, 우리가 흔히 알,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3호의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리란 손에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 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자, 대인배상2 면책사유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대인배상2 면책사유 외워놓으시면, 자신에서도 써먹고, 자기 신자사고, 자신에서도 써먹고, 무범차상에, 무상에서도 써먹고, 타차특약, 타차특약에서 다 써먹어요. 써먹기 때문에, 대인배상2는 외워놓으시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6호죠, 6호. 6호를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생긴 손해는 면책하겠다. 하지만, 다음 각목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래서, 아, 조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이게 가나다라가 나오는 거는, 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이게 아까 8조였죠? 8조 이랑 6, 코 가목 이렇게 읽는 거예요. 8조 1랑 6코 가목 이렇게 읽어요. 읽을 때자 보면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예외가 이제 한 가지였다가 작년에 2020년도 6월 달인가 그때 이제 두 가지로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시험 문제가 유상 운송이 나올 거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유상운성이 살짝 나와서 살짝 나왔는데 뭐 정식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례 문제. 올해 사례 문제. 그러니까 2020년도 문제는 약술로서 살짝만 터치가 된 거잖아요. 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올해 어, 사례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유상운성이.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예외가 두 개로 늘어났죠. 임대차 계약. 예외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예외. 그래서, 임대차 계약 예외만 있었는데, 요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장기 임대차,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임대차, 일대에는 해주겠다는 거죠. 유상운송이어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고, 하지만, 임차인이 다시 또 영리목적으로 운행을 한다면 안 해주겠, 안 해주는 거고, 어,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을 했다. 그럴 때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 예외는, 두 번째 예외는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한 경우에는 해주겠다.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자, 승용차 함께 타기. 또 우리 뭐 기억해야 돼요? 이때는 동승자 감액을 안 한다. 요거 기억해야죠. 기억해야죠. 유사운송 면책도 안 하고, 동승자 감액도 안 한다. 요거, 요거 기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운송, 유상운송 면책, 우리가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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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요, 6호, 6호를 유상운송 면책 조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유상운송 면책 조항은 조금 중요해요. 조금 작년에 20년도에, 20년도에 시험을. 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만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작년 시험 문제 유상운송 면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서 15점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15점 나왔는데 올해 사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럼 제가 그냥 뭐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그 마이다스, 마이다스 손? 맞아요? 마이다스 손? 그거잖아요. 제가 2016년부터 그냥 슉슉슉슉! 그냥, 예, 막 찍어대잖아요? 막 찍어대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제가 뱉는 게 아니에요. 찍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유상운송이 올해 왜 중요하냐? 여기 왜 이렇게 튀어났어 이거. 어, 엄청 튀어났네 자. 유상운송이 왜, 중요... 제가 생각하는 올해 유상운송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작년에 개정이 된 것도 개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아, 어, 작년에 약수로 나왔고 사례로는 안 나온 거,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낼게 없어. 낼게 없다니까, 면책사유에. 면책사유에서 유일하게, 유, 유일하게 무면허 운전을 만만하게 냈었거든요? 맞잖아요. 무면허운전 사례 기출문제 보세요. 무면허운전 사례가 여러건 있었잖아요. 저랑 우리 선행문제 풀이할 때 그때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면허운전이 이제 작년부터 부책이잖아요. 면책이 아니잖아요. 부책이잖아요. 빠졌잖아요. 이 면책조항에서 빠졌잖아요. 아니 낼게 없다니까 시험문제 이제 면책조항을 낼게 없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고2 고의 정도 가끔 내겠죠. 고의? 이제 고의? 고의는 낼수 있어요. 아, 뭐 전쟁을 낼 거야. 뭐 지진이 났다고 문제를 낼 거야. 뭐행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소가 뭐 폭발했다고 문제를 낼 거야. 아니면은 뭐 이거 뭐 제3자와 늘어난 계약 이거를 낼 거야. 뭐 경기를 경기 중에 사고가 났다고 낼 거야. 뭐쩔 거야. 낼게 없다니까. 낼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올해, 고의, 아까야, 고의, 고의나, 굳이 면책조항에서 낸다면 고의나 유사운송밖에 사례를 만들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두 개는 준비를 잘 하시자. 아, 물론, 어, 선행문제풀이, 정규문제풀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반복할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어, 조문을 통한 기본강의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해요. 못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풀이, 어, 선행 문제풀이도 이미 이제 끝났죠 촬영이 다 끝나서 지금 하고 있죠. 혹시나 그못 보신 분들은 이 무료 강의로서 내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좀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마시고 어, 조금 부담 되시더라도 부담 되시더라도 이렇게 실제 강의를 실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유사 운송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다음. <laughs> 자, 유상운송이 무조건 면책하는 게 아니라 요건을 만족해야죠. 어떤 요건? 요금이나 대가를 받았는데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 이런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반복적으로 유상운송을 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호. 제3자와 계약을 맺고 있을 때 면책이 되는 거죠. 면책이 되는 거고 바로 피보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을 사용하고 중에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의한 면책, 고전지핵연계시, 작년까지만 해도 고전 지핵 연계 무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무가 무면화가 이제 부채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지핵 연계 시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저랑 시험 공부해 공부 준비해 가지고 정말 행운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행운인 줄 알아요. 진짜 저 없었으면 우쩔 뻔했어. 진짜. 우쩔 뻔했냐고. 그게 이제 어, 제가 2016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그표 아시죠? 제가 표, 그, 표를 표 이제 제가 고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전지핵 연계무시 외워라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합격자, 합격생들 그 다음에 이렇게 뵐 일이 있잖아요. 많이 배요 실무하면서도 많이 뵀거든요. 이제 서베이에 어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분 분들은 저도 또 독립손해사정사를 하고 있으니까 보잖아요. 그 분들하고 얼굴을 대면대면 대면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뭐 술도 한잔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딴건 기억 안 나고, 고전지의 연계무시 그건 기억난다네더라고요. 예. 이제 합격하고도 나서도 그건 꼭 기억하신다고 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쉽게 만들어드리는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골빼기 싫은가요? 네. 실제 사실입니다. 공부하기 쉽게 만들어드린 건 쉽게 사실 실제로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고전지핵 연계시가 된 거에 이제 무구가 빠졌으니까 무면허가 이제 빠졌으니까 연계시가 된 겁니다. 고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 항을 보시면 이 항에는 이 항에는 이제 일정한 인적관계일 때 면책을 하고 있어요. 일적관계일 때 그래서. 요러, 이러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면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자, 기억하세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는 면책하겠다. 대인배상2에서. 왜? 무슨 논리로? 논리 없다. 논리 없어요. 그냥 정한 거예요. 정한 거니까 따르는 거죠. 정한 거니까 따르는 겁니다. 없어요. 논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일명 가족 면책 조항이다 이렇게 불러줘. 가족 면책 조항. 중요한 거 부르기를 호칭을 가족 면책 조항이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이 가족이다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본 강의 때몇번몇번 몇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부르기 편하라고 이렇게 가족 면책 조항이라 하는 거고. 자, 2호하고3호는 산재면책조항이다. 이렇게 부르죠. 산재면책조항이다. 자, 그래서 보면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해 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면책하겠대요. 그 다음 피보험자동차가 피보,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의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의무에 종사 중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해 재보상을 받은 사람 면책하겠대요. 다만 초과손해는 보상하겠대요. 그래서 2번을 2번을 피용자 재해 면책이라고 그냥 부르는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부르, 편, 부르기 편하라고 피용자 재해 면책이라고 부르고 3번을 뭐라고 불러요? 동료 재해 면책이라고 부릅니다. 동료 재해 면책 우리가 부르기 쉽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 배상 투 면책 사유를 보면 면책 사유를 보면 고, 전, 지, 핵, 영, 계 시, 가, 가족면책 산, 산재면책, 산은 다시 두 개로 피용자재면책, 동류재면책 그쵸? 고, 전, 지, 핵, 영, 계 시, 가, 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 대인비상투 면책사유에 대해서 쓰시오. 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외워야 쓰지. 뭐 어떻게. 해. 다 외울 겁니까? 그러니까 앞자만 따서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음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약관 구조 구조의 구조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의 규정 자이 장이 뭐냐면 배상책임 지금 하고 있죠 대인배상원 대인배상, 대인배상 2다 배상책임이죠 지금 배상책임하고 있어요 그 배상책임의 장 배상책임의 장의 규정은 각각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요 명시 즉 그러니까 피보험자 개별 적용은 언제 해 배상책임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예외가 있다. 뭐가? 1호, 아, 1항에 1호, 6호, 8호, 1호가 뭐였어요? 계약자 기피의 고의 6호가 뭐였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8호가 뭐였어요? 시험 경기용어로 사용했을 때 그렇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단독 문제다. 그러면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이것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개별 적용의 문제라면은. 하지만, 어, 단문으로서 물어보지 않았다면 굳이 쓸 필요 없는 거죠.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10조가 이제 구조 다음에 10조가 있어요. 10조가 있는데, 어, 피보험자 개별이구조에는 뭐라고 돼? 구조 이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막 이쪽 저쪽으로 한다고 해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총 한도다. 총 한도는 있고 다만 피보험자만 이렇게 올라가서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지금 내가 그림 그리고 어요 처음 보는 분은 제가 뭐 하나 하겠지만 지금 저랑 많이 수업하신 분들 알죠? 다이아몬드 그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할건 뭐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의 정의 정도는 외워야 하겠다. 그래서 정의를 좀 외우시자, 꼭 외우시자. 시험 보기 전까지 이거를 안 외우고 가면은 시험을 보러, 간, 보러 가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자, 빠르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사고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이익은 각 피보험자마다 개별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배상 책임 조항의 보상 책임 및 면책 규정 등은 각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을 말한다. 이게 이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의 정의고 정의고 여기 구조, 약관은 구조의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 관한 내용이 어 써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조.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의 계산. 지급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여기 9조 피보험자 개별 적용해서 지급보험금의 계산 10조가 늘어나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10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10조. 그러면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지급보험금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한다. 어떻게?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거기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이런 형태로 구하고 자 그런데 대인배상원에서는 자배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뭐가 있어요 급수별로 한도가 있잖아요 그 한도 그 한도 1급 얼마 2급 얼마 그 한도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그 한도 그 한도를 한도로 하고 여기서 이, 이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인 배상 2에서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한도. 근데 대부분은 무한이잖아요. 대인 배상 2는 무한 보상이니까. 자, 그다음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는 뭐예요? 이 소송에 대한 판결액 그 금액을 뭘로 본다고?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그로 본다는 거죠. 뭘로? 바로 요거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요거로 본다는 거죠 자 비용은 비용은 총네 가지가 있는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래서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긴급조치 비용을 포함한대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네 개죠 손해방지 경감 비용 긴급조치 비용 그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보전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즉, 권리보전 행사 비용, 뭐, 이렇게 부르죠. 행사 비용. 그 다음에,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 얻어 지출한 비용. 그래서, 대인배상2,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지금, 대인배상1, 2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의 비용은 뭐다? 네 가지다. 첫 번째, 손해방지 경감비용. 두 번째, 긴급조치 비용. 세 번째, 권리보전 행사 비용. 네 번째, 그 밖의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 조금 뭐, 굳이 얘기를 해, 하자면, 얘기를 하자면, 요,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면부책이 확정되기 전에는 안 줘요. 즉, 면책일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않고 긴급조치 비용은 뭐예요? 면책이어도 지급을 해요. 아 면책이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했는데 면부책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지급을 해요. 근데 지급했는데 면책이 떨어졌다. 그때는 이제 뭐뭐 반환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이 또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거기다가 뭐 구상을 한다든가 그러겠죠. 자, 긴급조치 비용은 면부책 확정 전이라도 지급하고 손해방지 경감 지출한 비용은 면부책 확정 전에는 지급하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이란 말이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있다. 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다음 계속 보시면요. 자, 공제액. 자, 공제액은 어떤 거냐? 대인배상 2는 공제액이 이겁니다. 뭐예요? 대인배상 원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가 대인배상 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인배상 원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이거를 공제하겠대요. 공제하겠대요. 대인배상원은, 대인배상원은 공제액이 없습니다. 대인배상원은 공제액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대인배상원2의 기본적인 틀,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액인데, 공제액인데,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소송 판결액을 포함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플러스 비용이 있었죠. 비용은 네 가지가 있었죠. 긴급조치 비용, 그 다음에 손해방지 경감비용, 권리부족 행사비용, 그밖에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공제액이 있는데, 공제액이 있는데, 대인배상 1은 공제액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뭘 뺀다는 말이 없죠. 없는데, 대인배상 2는 공제액이 있다. 자 손익상계하는 거 아니에요. 손익상계는 당연히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아 산재보험금 받으면 공제하잖아요. 아이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손익상계를 하는 거고 공제액이 없다고 공제액이. 그래서 대인배상 원은 공제액이 없고, 대인배상 2는 공제액이 있는데 뭘 공제해요? 대인배상 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거죠. 대인배상 원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고 하고 줘요. 그런데 그런데. 대인배상원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대인배상2의 보상 책임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경우에는, 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대인배상원은 면책할래야 면책할 수가 없다. 왜? 유일한 면책 조항이 고의밖에 없는데, 고의조차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주고 구상한다며. 그러면 면책사유가 없잖아. 근데 왜 대인배상원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하당한다이 말을 왜 써놨냐고. 왜 써놨겠어요? 고의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해당할 수 없죠. 자, 복습. 운행자 책임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 이러한 보상 책임 요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대인배상원이 보상 책임 발생하지 않잖아요. 제그 책에 제 책에도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냐면 지게차 지게차는 대인배상원을 보험을 아무리 가입하고 있어도 운행자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왜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인배상원을 가입하고 있어도 대인배상원에서 보상이 안 된다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실제는 돼요 그냥 지금 공부를 위해서 안 된다고 일단 하세요 일단 판례에서 되는 판례도 있어요 자왜안돼자안 돼요 보상처리가 안 되면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없잖아요. 대인배상1은 가입은 했는데 지급은 안 돼! 그때는 피해자 전 손해를 대인배상2로 보상한다. 왜? 공제하지 않고. 무슨 얘기냐? 피해자의 손해가 1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대인배상1이 500만 원이고, 대인배상2가 50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대인배상원 500을 공지하고 500만원만 대인배상2에서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인배상2에서 천만원을 다 준다는 거죠. 왜? 대인배상원이 면책됐으니까 빵원이잖아요. 빵원의 초과분 1원부터 빵원의 초과분 1원부터 천만원까지는 대인배상2에서 나간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시고 자그 다음에요. 11조에는 이제 사고 부담금에 관련한 조문이 있습니다. 11조에. 자, 기본 강의 때다한 겁니다. 다한 건데, 우리 기본 강의에 제 책은 약관에 있는 내용만 써놓은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얘기, 그 다음에 좀 참고적인 얘기 여러 가지 목차를 잡아서 많이 써놨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기본서가 당연히 더 어 풍부하고 내용도 많고 시, 이해가 쉽겠죠. 그런데 실제 약관에는 뭐가 써 있을까? 이제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사고 부담금. 자, 약관에 사고 부담금은 어떻게 써 있냐? 기본적으로 음주 운전 무면허 무면허 운전. 그다음에 뭐예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그래서 요세 가지 음주 음주 무면허 이거를 이제 도주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이 공식 명칭을 한번 써 줘야 돼요 한번 써 주고 이하 도주라고 한다 뭐 이하 도주 이렇게 써 놓으시고 자 음주 무면허 도주 일 때는 도주 일 때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냐? 피보험자 본인이 그럴 수가 있고 피보험자 본인이 그럴 수가 있고 즉 뭐예요? 이 피보험자는 기친승사운을 말하는 거죠. 기친승사운 그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부시적 승인 하에서 할 수도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음주운전이다. 예를 들면 승낙 피보험자가 승낙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이 김영 피보험자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죠. 그렇죠? 첫 번째 피보험자 본인이라는 거는 김영 피보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본인이란 뜻이고 요 밑에 말은 승낙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긴 했는데 피보험 김영 피보험자가 알아요.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의 운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럴 때에는 대인배상 원투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되는데, 납입해야 되는데,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경우라면은 피보험자 본인이 납입하는 거고, 아까 그랬죠? 그랬죠? 승낙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을 했는데 김영 피보험자는 몰라 김영 피보험 자 집에서 TV 보고 있겠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 부담금을 얘만 내면 되는데 얘만 내면 되는데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부적 승인 즉 김영 피보험자도 알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하고 김영 피보험자 두 명이 내야 된다고 두 명이 두 명이 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두 차이가 이두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해야 하고요. 자, 음주 운전은 얼마를 납입해야 하냐? 음주 운전은 대인 배상 1에서는 천만 원, 대인 배상 2에서는1억 원. 자, 무면허 운전, 그다음에 도주 일대 사고 분담금은 얼마냐? 대인배상 원에서는 300만원, 아이고, 이거, 대인배상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살짝 좀, 어, 화면에서 빠졌을 땐 살짝 앉아서 하고 있는데, 예. 조금 삑 나갔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 당구 칠때 이제 삑사리 쳤다러죠 삑사리가 좀 났나요? 자, 자, 그러면, 그러면, 음주, 운전하고 이제 무면허, 도주가 살짝 다른데, 음주는 1000만원, 1억원. 무면허는, 무면허 도주는 300만원, 1억원. 이래요. 자,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하면 음주의 무면허인데 도주까지 했어.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제일 높은 거 하나 내겠죠. 그때는 음주를 기준으로 내겠죠. 음주를 기준으로 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가지고 현장에서 죽였어요. 죽여갖고 그 사람의 손해액이 1억 4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사고 부담금, 얼마내야 돼요? 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왜? 대인 배상 원, 대인 배상 원에서 천만 원이고, 대인 배상 투에서 1억 원인데, 대인 배상 원에서 끝났죠. 1억 5천만 원한 돈에서 끝났죠. 그러면, 1억 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지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피해자의 손해액이 500만 원이야. 그러면 천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500만 원만.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이 500만 원인데 대인배상 1에서 240만 원이고 대인배상 2에서 260만 원. 이럴 수 있죠. 한도가 있으니까 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네요? 240만 원 플러스. 260만 원은 대인 배상 2에서 1억원이 안 되니까 내겠죠. 이렇게 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항을 보시면 2항을 보시면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부담금을 지체 없이 사고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납입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사유로 사유로 미납하였을 때에는, 미납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사고부담금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사고부담금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안 나오니까 이거 나올 수 충분히 있습니다. 사고부담금이 나오면 단독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10점짜리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써도 10점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구분 안에 이거 써보세요. 충분히 이 정도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어 만약에 20점짜리다 그러면 여기에 뭐 별, 좀 다른 목차들 좀더 좀 보태갖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니다.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기억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사고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미납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키워드를 조금,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고부터 금은 어, 예상 문제입니다. 올해 21년도 예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좀 기억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어? 자, 다음은 자기 신체 사고인데, 자기 신체 사고는 중간에 좀 끊으면 좀 뭐하니깐 뭐하니깐 지금 살짝 좀 쉬고 다음번에 좀 끊지 않고 조금 더 많이 할게요 일단 쉬겠습니다.